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씨의 그 아내 되시는 김혜경 씨와 윤석열 씨의 부인 되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댓글이 참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적으로 어느 한쪽 당을 지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욕과, 지금까지 저도 그 정도로 욕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한쪽을 지지하고 한쪽을 안 좋게 평가하는 강의는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가 영부인으로서 진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관상이냐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알고 계셔야 될게 남자라고 하는 존재의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음양으로 따져봤을 때에 여성은 음에 해당되거든요. 과거에 전 박정희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그분의 어떤 상이라고 할까요? 관상이 대통령감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무관으로서 금형에 해당되시는 얼굴이거든요. 기세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대통령을 그 임무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유경수 여사 그분의 공이 제가 볼 때는 지대적이었다. 만약에 유경수 여사 그분이 보좌를 못 해줬다라고 하면 과연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그렇게까지 할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그 정도의 위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배경엔 반드시 유경수 여사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분은 지금까지 역대 여성분의 얼굴상에서는 가장 귀한 얼굴상입니다. 예. 일단 딱 보게 되면 완전한 봉황의 얼굴을 하고 계신 귀격의 상이었습니다. 이두분 중에서 일단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얼굴을 보시면은요, 딱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눈에 띄는 부분은 성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상당히 눈에 띄는 얼굴이면서 상당히 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이분의 얼굴에서 이제 포인트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지 될 부분이 어디냐? 그럼 바로 눈동자입니다. 예. 이목구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눈동자인데 왜 눈동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굴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고 하죠. 구백냥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50% 이상은 눈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 씨의 얼굴은 눈동자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가늘고 긴 눈동자가 아니죠. 이 눈동자는 눈망울이 크면서도 눈빛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예. 약한 눈빛이 아니에요. 일반 평범한 눈빛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눈빛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 눈썹 또한 보시면 여자분 눈썹 치고서는 상당히 짙죠. 짙은 눈썹이면서 남성적인 눈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것은 약간 흐리기는 한데요. 과거에 성형을 하기 이전에 젊었을 때의 학생물을 쓰고 있는데 눈썹입니다. 눈썹 이 자체를 보면은 두께는 그렇다 쳐도 많이 틀려요. 예, 이 얼굴이 여러 가지 사진 있죠? 몰라볼 것 같아요. 자, 이 김건희 씨의 얼굴 관상에서는 눈빛이 평범하신 눈빛이 아니라고 하는 거, 눈빛이 대단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보통 이런 눈동자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집에서 살림만은 절대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사회적인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셔야 돼요. 커리어 우먼의 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눈동자와 이 눈썹의 간격이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죠. 네. 자, 이 눈썹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눈썹은 공명성이라고 해요. 네. 공명성이라고 해서 높이 떠 있는 별이 되어야만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고 빛을 비칠 수가 있는데
이 눈썹이 높이 떴기 때문에 이 눈썹과 눈동자 가운데 부분이 요 사이가 바로 전태궁입니다. 전태궁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그마만큼 재물적인 부분, 부동산 운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고날 때 이미, 자, 한번 볼까요? 이 사진도 굉장히 눈동자와 눈썹이 간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죠.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눈두덩이도 살빛음이 괜찮고요. 눈썹하고 여기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운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림만은 못하고요. 반드시 외부 활동을 하셔야만 되는 얼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상근을 높인 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요 양쪽 눈동자 가운데 부분이 상근이에요. 상근. 여기 이 상근이 옛날 사진을 이 두 개의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기를 세웠습니다. 그죠? 네. 세운 것 같아요. 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 본인 자유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근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미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타고난 운기에 있어서는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상근이라고 하는 곳은 이마에서부터 쭉 내려온 기운이 인당을 거치면서 코의 시작이 되는 상근으로 내려옵니다. 상근으로 내려올 때 잠깐 쉬었다가 다시금 이 산맥에, 이 명당자리에 해당되는 이 코끝이 바로 준두인데 이 준두로 자연스럽게 뻗어 올라가야 됩니다. 예. 이 태조산에서부터 여기 이 뒤통수에서부터 내려온 기운이 기맥이, 용맥이라고 하죠. 그 용맥이 바로 코끝에 이 준두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라인에 해당이 되는 상근이라고 하는 한자는 매산자의 뿌리근자입니다. 산의 뿌리가 바로 상근인데 이 상근이 꺼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코끝으로 용맥의 기운이 맺힐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풍수에서는 바로 이 코끝이 명당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명당이 뭐예요? 사람의 얼굴에서는 이 준두, 코끝입니다. 예, 이 코 자체가 배우자 운에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배우자 운이 좋았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당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한 사람의 얼굴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코입니다. 코. 내 배우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코가 바로 재물을 볼 수 있는 재물운을 보는 곳이 바로 이 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김건희 씨 얼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이쁘게 하는 게 뭐 잘못됐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 요즘은 뭐 성형이 일반화가 돼 있어서요. 예, 쌍꺼풀 수술도 성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나 성형을 많이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 그것은 바로 상근과 이분의 눈동자, 눈빛이 웬만한 남자 못지않게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 예. 눈빛이 강하기 때문에 내조를 하고 남편을 보좌하면서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얼굴상은 아닙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꼭 물어보시는 게 있으신데 이쁘게 얼굴 거추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균형과 조화를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코를 높였을 경우에는 여자분에게는 남편운, 남자분에게는 아내의 부인운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성형을 하시는 것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김혜경 씨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김혜경 씨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관상이 귀한 관상이고 유경수 여사분처럼
뭐 봉황의 상이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예. 이분의 얼굴은 저희 동네에서도 볼 수 있는 얼굴 유형이에요. 친근한 느낌이 들죠. 귀티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서민적인 얼굴상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 얼굴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편안하다. 옛날 얼굴입니다. 옛날 얼굴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 별반 차이 없어요. 예, 이 얼굴도 보시면 자 이마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분의 얼굴상은요 이마도 흠이 없어요. 인당도 이 정도면은 적당한 크기에 이 이마에서부터 이 내려오는 이 라인 옆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내려오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기맥이 이마에서부터 인당을 거쳐서 상근에서부터 준두까지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 부모님 복도 어느 정도는 있으셨고 집안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조금 문제점이 없잖아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번에 무슨 댓글 그 내용도 있었고 일단은 이분의 얼굴 상에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분한테도 무엇이냐 그러면 이 눈썹과 이 눈동자 이 사이가 김건희 씨와 이 얼굴을 비교를 해보면 눈동자와 눈썹의 간격이 멀어요. 김건희 씨는 두둑하면서도 그죠? 상당히 멀어요. 근데 김혜경 씨는 좀 좁습니다. 예. 예, 살빼듬도 조금 부족하신 것 같고 알게 모르게 좁죠? 그죠? 이분한테는 좀 단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쪽에 운은 예, 전택궁이 좁은 것이니까 집을 장만하시거나 아니면 집하고 관련된 부분에 부동산 운은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눈동자와 이 눈썹의 간격이 좁은 것은 분명히 단점입니다. 이분한테는 재물을 부동산으로 만약에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분의 성격이 두루두루 친근감 있게 다 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급한 면도 있습니다. 이 눈동자와 이 눈썹의 간격이 좁으면 성질이 조급하고 성급해요. 그리고 약간은 다혈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단 다혈질이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눈동자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 조금 이제 부드럽게 순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근데 좀 급하신 분 있어요. 이분 그러다 보니까 그 댓글 사건이 무죄로는 판결이 났지만 만약에 그 무죄로 판결이 난 내용이 이분이 댓글을 올린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분의 얼굴 상에서는 성급하고 다혈질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냐? 짧은 전택궁 눈두덩이가 다소 좁아 보이는 이 부분 때문에 조급하고 성급한 부분이 있었다.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그 부분은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건 문제점이었고요. 코끝도 둥글면서 양쪽 콧방울이 단정하시거든요. 재물복이 아주 많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한 만큼 알뜰살뜰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재물을 불려 나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는 네. 일단은 김혜경 씨의 장점 중에 이 턱이 U자형입니다. 턱이 U자형이에요. 턱이 U자형이 되게 되면 나이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60대가 지나서 운을 안정적으로 내 인생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게 약간 U자형입니다. 예. 둥그스름하면서 근데 하나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입술 입꼬리에 살짝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자,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자, 턱이 U자형이라서 말년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참 입꼬리가 살짝 내려간 거 이거 아쉽죠. 그죠? 근데 이것은 가정을 상징하고요. 내 자식궁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꼬리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식들에게 본의 아니게 신경 쓸 일이 있거나 마음에 고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암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관 중에서 하관에서의
중심이라고 하면 입입니다. 그러면 하관이 아니고 이 중간 부위 있죠? 이 중간 부위에 또 중심이 있겠죠? 그것은 코고요. 근데 이 하관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입이기 때문에 입꼬리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점입니다. 이분한테는. 단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 입꼬리를 좀 올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입꼬리가 내려갔다. 이 얼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변합니다. 내 얼굴을 성형을 한 것을 제외하고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어떻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얼굴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표정에 의해서 사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얼굴 관상이 생긴 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노력을 하든 안 하든 흘러가는 그 흐름대로 살아갈 테니까 노력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면 변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김혜경 씨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는 이 얼굴 표정은 웃는 모양, 입술 라인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연습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극복을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런 입들은요, 의사 표현이 확실합니다. 예.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포용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입이 얼굴에 비해서는 약간 큰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조도 상당히 잘하실 수가 있어요. 이분은 인중 아래의 이 입이 이 사진 보시면 보이시죠? 예, 약간 큰 편에 속하십니다. 예, 자 이것도 그렇죠? 양쪽의 광대도 발달을 해 있고요. 광골이죠. 예, 코를 잘 감싸 안고 있죠. 예, 이렇게 되면 내조를 잘 하실 수 있는 얼굴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궁합을 알려진 사주로 비교도 해 봤는데 궁합도 잘 맞는 편이시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복도 있으시고 대운의 흐름도 괜찮고요. 윤석열 후보도 뭐 김건희 씨하고 안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교를 해 본다라고 하면 김혜경 씨가 조금 더 내조를 하는 입장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